매일 전 세계에서 약 1억 배럴에 가까운 원유가 소비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유의 표준 단위로 자리 잡은 배럴, 사실 배럴은 술과 식품을 담는 용기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계기로 원유는 오랜 기간 배럴이라는 단위로 측정 거래되어 왔을까요? 그 답은 미국의 타이터스빌에서 최초로 유정을 개발했던 19세기로 거슬러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유 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며 석유 개발업자들은 석유를 어떻게 보관하고 운송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원유를 실을 파이프라인도 없고 타이터스빌은 산악지대라 운송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 개발업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던 위스키, 맥주, 소금을 담던 나무통, 즉 배럴에 원유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럴에 담긴 원유가 강을 따라 운송됐고 이게 바로 배럴 운송의 시작이었죠. 배럴은 가벼우면서도 튼튼했고 이동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또한 원통형 구조여서 굴려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배에 실을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후 배럴은 용기를 넘어 부피를 재는 국제 표준 측정 단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배럴은 일반적으로 약 42갤런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1배럴은 약 159리터이고 1.5리터 생수병으로는 106개 정도의 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1배럴이 처음부터 42갤런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배럴은 와인이나 맥주 등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술의 종류에 따라 배럴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와인을 담는 배럴은 42갤런, 위스키 배럴은 40갤런이었죠. 와인 배럴과 위스키 배럴의 부피의 차이가 나면서 어떤 배럴에 담기는지에 따라 원유의 양이 달랐고 목적지에 원유가 도착했을 때 일부가 새거나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균일한 원유량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석유 개발업자들은 42갤런짜리 와인 배럴이 마차, 기차, 배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42갤런으로 원유를 운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872년에 석유생산자협회가 이를 받아들여 통용됐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882년에는 미국 정부기관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엔 원유를 송유관으로 옮기고 나무통 대신 강철 드럼을 쓰지만 그때 정한 1배럴 42갤런이라는 기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배럴을 뜻하는 BBL이라는 표기 역시 관습처럼 자리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배럴을 표기하는데 B는 왜 두 번이나 들어가게 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9세기 석유 산업을 주도했던 스탠더드 오일사가 배럴을 파란색으로 칠해서 블루 배럴의 약자인 BBL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또한 당시 BL의 약어가 이미 곡물 단위인 부쉐를 나타내는 데 쓰였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려고 BBL을 썼다는 주장도 있죠. 이렇듯 원유는 BBL이라는 독특한 단위로 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에너지원은 어떻게 측정되는지도 궁금하겠죠? 원유보다 오랜 시간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석탄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무게 단위인 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공기처럼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을 잴 때 입방미터라는 부피 단위를 사용합니다. 입방미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을 뜻하죠. 천연가스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냉각한 액화 천연가스는 어떻게 될까요? 액체 상태가 된 천연가스는 톤이나 입방미터로 양을 측정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단위가 사용되는 에너지 산업에서 배럴은 석유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처음에는 술을 보관하던 나무통에서 시작된 이 단위가 지금은 거대한 석유 경제의 표준 단위가 되어 원유 운송부터 제조, 산업 발전까지 모든 과정에 사용되고 있죠. 앞으로 배럴이란 단어를 접하게 된다면 단순히 원유 단위로만 받아들이는 걸 넘어 그 속에 숨은 얘기를 함께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비축유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또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